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대구 경북을 찾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으로 된 담이 한 폭의 캔버스인 대구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메르스 여파로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외국 관광객이 마을에 단체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29명의 홍콩 관광객들로 한국의 문화에 흠뻑 빠져듭니다. Here is not a famous place, but I think we can understand more about the culture of Korea, and I think it's very meaningful for me. 오늘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온 이들은 대구와 경주에서 이틀을 더 보냅니다. 대구에선 동성로와 면세점 방문 등 주로 쇼핑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갑을 열자 상인들도 모처럼 웃습니다. 마스크도 되게 많이 끼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확실히 그런 외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인뿐만 아니라 막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옷값도 싸고 하니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대구공항도 활기를 되찾아 지난달엔 국제선 항공기가 줄줄이 취소됐지만 오늘부터 닷새간 중국 관광객 300명이 대구 상해 정기 노선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호텔에도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최고조이던 지난 6월엔 외국 관광객 13,000여 명만 대구에서 숙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나 줄었지만 이달부터 서서히 숙박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을 6천 명 이상 유치하기 위해 지난 8일 현지 여행사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대구시도 외국인을 위한 쇼핑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